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3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S&P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정 차장이 연결됐습니다. 박근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눅스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G 관련된 OLED 관련해서 삼성 TV에 쓰인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눅스 첨단 소재가 주가를 받은 이유는 조정을 받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삼성의 어떤 사장단 인사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조금 최종 결정이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왔고 더군다나 이제 물량에 대한 이슈가 기대치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눅스 첨단 소재가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좀 강하게 지난주에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선 이눅스 첨단 소재 4분기 실적인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318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서 기존에 300억을 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 4분기 300억대를 넘기면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OLED TV 판매 관련해서 3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물량이 3분기 대비 다소 조금은 소폭 하락할 수 있겠지만 OLED TV 관련된 매출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단이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의 성장은 신제품 개발과 신규 거래선 확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부별로는 이노셈은 경쟁 구도 변화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노 LED 사업부에서도 대형은 고객사의 라인 증설에 따른 성장과 그리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으로 물량 확대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스마트 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드 관련된 필름 물량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 가시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2022년 내년 같은 경우는 최초로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고 1000억을 넘어선다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상으로서 프리미엄도 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고 또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을 시장으로 인해서 지금 XR 등 중소형 패널의 중장기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 확대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기기가 LCD가 아니라 OLED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AR, VR 관련된 하드웨어 기기들이 결국은 중소형 패널로 OLED가 채택되는 국면이 상당히 많아지고 더군다나 지금 오큘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오큘러스 2 프로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올해 1000만 대 정도 글로벌 판매량을 보였다면 내년 출하량 이야기가 2000만 대 정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확대에 따른 점유율 상승 그리고 중화권 업체로의 고객사 다변화 등도 상당히 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서 연간 영업이익단이 1000억을 내년에 넘길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지금 자리는 지금 역사상 PER 밴드 최하단 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에는 반등을 주는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이 예상이 되는 이눅스 첨단 소재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미국은 지난 주말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았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다소 조금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지금 예상이 68 정도로 나왔었는데 호조세가 역시나 나왔습니다만 여기에는 결국은 중고차라든지 거주비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두 가지 지표가 떨어진다고 하면 다소 지표가 하향 조정되면서 좀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FOMC에서 연준은 현재 월 150억 달러씩 축소하고 있는 테이퍼링 규모를 월 300억 달러 혹은 450억 달러 늘리는 가속화된 어떤 단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내년 6월 정도로 예상했던 테이퍼링 종료가 내년 3월 정도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페드에서 결국은 금리 인상이 지난 9월 정도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 최초 시기가 6월 정도로 좀 당겨지는 분위기고요. 내년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 이러한 점도표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당겨지냐에 따라 시장 충격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관건은 결국은 점도표 공개 혹은 파월 의장의 코멘트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내년도 금리 인상 속도 변화 여부에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정도 내에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화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더 당겨서 3월 또는 4월로 만약에 무게가 점도표에서 실린다면 시장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 결과 이후를 대비하면서 아직은 좀 보수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고 다만 최근에 수급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포함한 대형 IT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탄탄할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를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호전되고 있는 어떤 종목 그리고 업종별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기회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영향을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